네, 292페이지 지역권 갈게요. 자, 291조가 나옵니다. 292페이지 지역권. 자,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시 들어갑니다. 물권은 어떻게 시작하죠? 응? 본권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가장 대표는 무슨 권이고? 소유권. 그러면 소유권 갖고 있는 사람을 소유자라 하지요? 자, 소유자 갑이 있다. 자, 그러면 이 토지를 현재 뭐 하고 있어요? 네? 점유를 하고 있죠? 그러면 본권 있는 소유자는 모두 갖고 있다는 얘기일까? 연습하셔야 돼요. 본권. 그러니까 요거는 본권 대표 소유권, 요거는 점유권. 자, 그러면 이 소유자가 자기 토지가 있는데, 무슨 토지가 있는데? 자, 지금, 자, 을한테 뭐 설정해 줬다고 돼 있어요? 지역권 설정했다 이야기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면 을의 명칭이 무슨 권자가 될까요? 지역권자가 되는데, 포인트는 이 지역권자는 이갑 토지 점유가 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가 오지 않았다? 점유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역권자는? 연습하라고, 연습하라고. 뭐요? 본권, 지역권이 있는데 뭐가 없다? 본권 아닌 점유는 없다 이야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자, 토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옆에서 보세요. 옆에서 보는 거예요. 토지가 있는데 이건 갑거, 이건 누구 거? 을 거. 그럼 이 사람 토지는 이렇게 돼 있어, 이렇게. 이 갑의 토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요거 갑은 요 토지를 딱 평면으로 하게 되면 토지 가치가 높겠죠. 요거는 메우면 딱 맞겠지.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 을의 토지가 무슨 토지예요? 자기 토지가 있고, 무슨 토지가 있어요? 타인 토지가 있을 때, 여기 뭐 하고 싶어요, 여기? 메꾸고 싶단 말이에요. 그뭐 하고 싶다? 매립하고 싶다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갑한테 가서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뭐라고? 여기다가 뭐 설정해 주면? 지역권 설정해 주면. 그죠? 이흙 퍼다가 여기다 계속 뭐 하겠다? 계속 메꾸고 싶다. 어차피 네가 이 토지 잘라서 퍼다 돈들거 내가 대신 할수 있잖아요. 이게 무슨 지역권? 그러면 을은 이 타인 토지에 대해서 무슨 권은 있어도 이 토지 가서 뭐는 하지 않는다. 점유는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갑의 명칭은 지역권 설정자가 되지 않을까요? 무슨 자? 그럼 지역권 설정자는 지역권 제공자는 간접점이에요. 현재점이야. 이 사람 본권 대표 무슨 권도 있고, 간접 점유가 아니고 무슨 점이요? 현재 점유고, 이 지역권자는 무슨 권은 있어도, 본권인 지역권이 있어도 뭐는 없다? 본권 아닌 점유권은 없다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뭐 하지 않으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점유권 관련된, 예? 점유권 관련된 뭐도 없고, 반환도 없고, 점유권 관련된 뭐도 없고, 이런 거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또
또 지역권 가지고 뭐 가지고 본권 지역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라 할 필요는 없잖아요. 예? 뭐밖에 없어 그러면 지역권 가지고 흙 퍼가는 거 방해하지 말라라고 요구할 수 있잖아. 일방 정도는 가능하겠죠. 기억나세요? 그래서 뭐예요? 아베가 못해도 지역권, 저당권, 지저대도 독도는 뭐 할 수 없다. 단순 암기가 아니고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의미를 붙여가면서 그래 2월달 이해가 안 됐어. 그러면 4월달 이해가 되겠지. 그것도 안 되면 몇 월달? 6월달. 안 되면 무슨 달? 뭐 8월달 아니면 9월달. 그 소리가 그 소리였구나. 이렇게 딱 깨우치면 한다. 외울 게 있다 없다. 이렇게 부담을 덜어놔야지 여러분들이 이제 9월달 가서 2차 감옥 달리고 막 외울 때 부담 없이 달릴 수 있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지금 뭐 하지 않는다 지금? 점유를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역권은 땅땅의 얘기란 말이야. 뭐라고? 지상권은 타인 토지를 그냥 을이 와서 직접 사용하는 거고 지상권은 타인 땅만 있지 내 땅이 없었잖아. 을이 갑의 땅을 가서 들어가서 직접 사용하는 것이고 이건 가서 뭐 하는 건 아니고 사용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역권은 땅이 몇 개가 나온다 반드시? 네 땅, 내 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역권을 자기 토지가 요청한 거죠. 요청했잖아요. 이쪽은 뭐였어요? 승낙했잖아요. 이건 뭐였고? 그러니까 이 자기 토지를 뭐라 한다? 지역권을 요청한 토지. 무슨지? 타인 토지는 지역권을 뭐한 토지예요? 승낙했으니까 뭐다? 승역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이거 이름을 이제 까먹는 순간부터 뭐 한다? 한 번씩 날아가는 거야. 절대 틀리면 안 돼. 무슨 권은? 그러니까 지역권은 무슨 토지가 있고요. 무슨 토지가 있다? 땅땅 중간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토지에 설정된 거잖아요. 무슨 토지에? 그러니까 자기 토지 뭐를 위해서? 타인 토지에 설정됐잖아요. 편익이 매립이면 매립 지역권. 관망이면 무슨 지역권? 물 끌어다 쓰면 인수 지역권. 통행이면 통행 지역권. 그러니까 가서 여러분 남의 토지 그런 방식으로 지역권 설정해서 이용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알면은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서 설득할 수가 있는 거고 모르면 뭐 모르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기 토지 편익을 위해서 했으니까 자기 토지가 무슨 지가 되고 요청한 토지가 되고 타인 토지는 승역지. 그 조문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무슨 권자는? 조문 보여요. 그게 지역권자는 나왔잖아요.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누구 토지를? 타인 토지, 승역지, 유역지. 그럼 승역지. 그럼 꼭 전부에 대해 일부일 수도 되는 거예요. 아니, 타인 토지야 뭐 어차피 전부일 수도 있고 일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토지는 반드시 일필지 전부에 돼요. 그래서 타인 토지는 승역지는 전부일 수도 있고 뭐다? 일부도 관계가 없지만 무슨 토지만큼은 이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다? 일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유역지는 반드시 뭐다? 전부일 것.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 볼 게 뭐냐면 자기 토지가 주가 되고 뭐가 되고 지역권은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기 토지, 타인 토지, 지역권. 그 지역권은 타인 토지에 설정된 거죠. 그러면 타인 토지는 전부 또는 일부. 근데 자기 토지는 반드시 뭐다? 일필지 전부. 그러면 여러분들 통행 지역권 설정해 놓고 토지가 팔리면 지역권도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통행 지역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에서 그 자기 토지를 팔게 되면 당연히 통행이 없어지면 살 이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자기 토지가 뭐가 되고? 이게 뭐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 얘를 갖다가 초등학교 5학년이라 하고 6살 동생이 있다라고 가정합시다. 엄마는 오늘도 일하러 나갔어요. 돈 벌러 나갔어. 분식점 하고 있어. 그럼 초등학교 5학년 동생 잘 보살펴야 돼? 안 보살펴야 돼요? 요즘 애들하고 있으니까 행복해요? 요즘 엄마들 힘들지? 왜 힘들어요? 아니, 애가 지금 학교를 가야지 그빈 시간에 나도 뭐할수 있어요? 그 학교 간 동안 내가 좀 편한 시간 가질 수 있는데 요즘에 계속 애들이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끼니마다 밥 챙겨주는 것도 힘들어, 안 힘들어? 힘들어. 매끼 채워주는 것도 굉장히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밖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손잡고 가야 되지 않나? 아니, 형이 나갈 때 손잡고 가야 될거 아니야, 이렇게. 손잡고 간다. 책에다 손잡고 간다는 말 이상하니까. 데리고 가는 걸 수반성이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성? 무슨 성? 자기 토지가 타인한테 이전하게 되면 종된 지역권도 붙어가야 되겠죠. 자, 어느 날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여자친구 만나러 가야 돼. 동생 데려갈까? 동생 놓고 갈까? 아니, 데려가면 불편하잖아. 그러니까 뭐해, 동생은? 따라 뭐 그냥 줘박자 그냥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잖아. 아니, 혼자 갈 수도 있는 건돈 내고 혼자 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놓고 가는 걸 뭐라 하면 된다? 수반 배제 특약 뭐하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애들이 못 나가니까 하루 종일 처음 다 집안에 콕 박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원래는 컴퓨터가 하나인데 애가 두 명이니까 동시에 접속 못 하니까 또 노트북 어디 사야 될거 아니야. 노트북이 없어. 컴퓨터 한 대밖에 없어. 형이 하루 종일 집 게임만 하고 있어. 동생 심심해 안 심심해? 자, 형은 하루 종일 뭐 하고 있어 지금? 게임하는데, 동생 심심하니까 동생이 조용히 문 밖으로 나가면 돼, 안 돼? 아니, 동생이 나가면 돼, 집 밖에 나가면 돼, 안 돼? 그러니까 종을 독립하면 된다, 안 된다? 세 가지. 형이 보통 나가면 동생 데리고 가야 되겠지? 근데 어느 날 동생 모아놓고 떼놓고 혼자만 갈수 있지. 근데 형을 두고서 동생 혼자 독립해서 돌아다니면 되는데 이게 시험의 테마예요. 그래서 거기서 292페이지에 부종성 292조 있죠. 네? 지역권 나오면 이게 테마예요. 다른 거 기억하지 마세요. 자. 292조 조문 밑에 문장들을 읽어보겠습니다. 조문 밑에 문장 읽을게요. 읽을 때 종하고 주를 붙여 읽으세요.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위의 권리에 종된 권리이다. 당연하죠? 따라서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역지 소유권에 부정하여 이전하죠. 주 가면 종 데려간다는 얘기죠.
이때 종된 지역권은 주된 유혹지로부터 독립해서 이를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를 목적으로 할 수가 없죠. 다만 이러한 수반성은 당사자 간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죠. 주 가면 동생 데려가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 떼놓고 주만 갈 수 있죠. 그러나 종만 독립해서 양도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잘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있고 6살짜리가 있다. 형이 나갈 때는 동생 데리고 가야 되겠죠. 근데 동생만 독립해서 나가면 되는데 안 되죠. 동생 데려가는데 배제 특약도 뭐하다? 유효하다. 물론 등기해야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겠죠. 자, 지역권은 291조 위에 조문하고 그 밑에 부정성 있죠. 네? 이 두 가지 가지고 목숨 거세요. 그럼 정답이 거의 여기서 들어와요. 시간 지나면 밑에 이제 불가분성 들어가서 연습하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가장 기본을 흘리지 마세요. 자기 토지, 지역권, 타인 토지. 요거죠? 네? 그러면 자기 토지 가면 지역권도 뭐 한다? 따라간다. 근데 자기 토지 갈 때 지역권 X 시켜놓고 혼자 갈 수 있지. 그죠? 그 다음에 자기 토지가 있는데 주만 독립해서 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지. 그런 사고를 갖고 연습하라는 얘기예요. 시험 보는 요령은 간단해요. 내가 아는 것 가지고 승부 건다. 하나씩 거기다 쌓아간다는 의미예요. 두 가지 기억하시고 땀 넘기시고요. 계속 넘기세요. 자, 294페이지 맨 꼭대기에 5번. 5번에 뭐 적혔을까? 자기 토지 요청한 토지는 전부, 타인 토지 승역지는 전부 또는 뭐다? 일부. 기억하시고 그 다음 넘기셔가지고 296페이지 가셔서 가로 4번 물권적 청구권. 자, 문장 읽어보세요. 뭐라고 됐어요? 지역권의 성질상 방해제거 청구권과 방해예방 청구권만 인정된다. 즉 타인토지 승역지를 점유할 권능, 점유권은 없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인정한다 안한다? 이게 뭐였어요? 네? 딸랑딸랑 아베. 지저, 지역권, 저당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으니까 독도 뭐 할 수 없다? 반환.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정되는 것들은 잘 안 내고요. 꼭 인정되지 않는 것들 가지고 꼭 문제를 낸단 말이에요. 기억할 수 있죠? 네, 오늘은 거기까지 할게요. 다음 주 전세권부터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